저는요, 형님. 혼자가 편하거든요. 나 혼자 내 잘난 맛에 사는 게 편한데 요즘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. 죽은 선배한테 미안하고 헤어진 여자친구도 눈에 밟히고 서울역 와서 알게 된 사람들까지 다 신경 쓰이고 짜증이 죽겠네. 나 같은 놈은 너밖에 없어. 악당 짓은 해야 되는데 착한 척도 하고 싶고 양다리 걸치려니까 머리가 깨지지. 악당이든 주인공이든 하나만 선택해. 대신 흥삼이 부스러기 주워 먹을 거면 나라하고 시작하지 마라. 넌 걔한테 상처 줄 자격 없어. 그러는 형님은 어느 쪽이신데요? 약도 끊고 술도 끊고 서마담 때문에 개가 천선하셨어요? 형님이나 저 어느 쪽이든 해피엔딩 합시다. 네? 아, 이 술은 아꼈다 그때 먹죠. JTBC